실수를 안 해도 거기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 상태에서? 일단은 처음에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내가 이 이야기에 대한 감정을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시나리오상으로 보니까 어떤 이제 심리적인 감정선을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자들 특유의 배설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. 사전 제작 애니메이션 과정의 김효미입니다.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. 사전 제작 1기 과정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. 저는 입학 전에는 원래 혼자 프리랜서로 주로 일을 했었거든요. 사실 글 쓸 때 거침없이 술술 쓰기보다는 빈 종이를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될 때가 더 많은데 되게 외로운 작업이더라고요, 글쓰기라는 게.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고 눈을 빛내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게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. 네, 힘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. 스스로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.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는 건 늘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.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재밌는 이야기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